태풍 오마이스가 점차 한반도를 벗어남에 따라 내륙 지방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에 이어서 강한 저기압이 형성되고 가을 장마까지 예상돼 당분간 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백연상 기자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오늘 새벽 3시쯤 경북 포항 부근을 지나 해상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풍이 동해상에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하면서 내륙 지방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비 소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사라졌지만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에 공급되면서 비구름이 발달해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5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 내륙 역시 강한 비구름이 지나면서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가을 장마가 다음 주까지 내륙을 오르내리며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뿌릴 수 있다며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